0073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입니다. 푸른저축은행, 은,는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중산층 및 서민의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 1972년 8월 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제2금융기관임 제2금융기관으로서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위상정립, 건전성 확보 및 수익 모델 창출을 통하여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중금리 신용대출, 시중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대출 등을 추진 중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71년에 설립된 제2금융기관으로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서초구의 본점 및 종로구, 강남구, 구로구, 마포구의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대시 저축은행 업계 구조조정 이후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한도 완화 규정 폐지 및 저축은행 간 인수 제한으로 저축은행의 외형 확대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대시 2022년 결산 기준 서울 지역 기준 여신 1.45%, 수신 1.45%의 점유율을 기록, 저축은행 업계 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재무 대시 금융자산이익 감소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증가에 따른 관련 이자 수익 확대와 신용손실 충당금 환입액 반영 등으로 영업수익 전년 대비 성장 대시 판관비 부담 축소되었으나 이자 비용 증가와 함께 금융자산 손실 확대 등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영업의 수지 저하되며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및 부동산 PF 시장의 부진,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 정부의 대출 총량제 시행 등으로 영업수익 확보는 일정 수준에 머물듯. 2023년 8월 1일 기준 장마감 푸른저축은행의 시가총액은 1,30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76위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의 상장 주식수는 1,508만 2,800주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의 퍼은 4.8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4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3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3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0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76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4배, 25,6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7.5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54번지억 원, 261억 원, 26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9번지억 원, 243억 원, 201억 원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55번지 31%이고 유보율은 2021.27%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67.07이며 전일 대비해서 34.49 더하기 1.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9.67이며 전일 대비해서 3.70 더하기 0.4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의 2023년 8월 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6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490원보다 1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44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